팬들을 향해 가고 1일 2집 음반 출발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반 출발을 참여하신 모든 우리 작사가님 계시죠? 작사가님들 음반 하나씩 들고 나오실까요? 네, 음반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나오시고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조용해주시고요. 네, 저는 한국가곡작사가협회 부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. 한국가곡작사가협회. 거기서 제가 예, 한국가곡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또 우리 유성에서 이렇게 가곡 1, 2집을 이렇게 냈다는 거 보니까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. 저도 이 가곡 작사가 회원으로서 활동한 지 거의 한 20년 됩니다. 그래서 저도 가곡이 제 이름을 나간 게 한 15곡 정도 됐는데 이걸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, 내가 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. 또 저에게 여기서 작사가 옆에 회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뭔가를 해서 이 가곡이 우리가 불려주는 가곡, 우리가 가곡을 한번 만들어서 그게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사장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불려져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그 시를 내서 그걸 가곡으로 만든 거잖아요. 또 이 작사가님 시인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작곡가님들은 유난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 곡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항의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이 곡을 가지고 한번 가곡 대회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예, 우리가 시만 내서 곡을 만들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또 그분들이 부르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걸 나왔다 해서 그냥 오늘 즐거워하고 내일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도 친구라는 그 어머니 또 아내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시를 써서 이 가곡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내 혼자서 한번 나왔다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고 자기 시를 자기가 불러서 경쟁을 해가지고 상도 받고 또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가곡이 나왔는데 이 대회에 가가지고 내가 불렀는데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린다라면은 한국 가곡 발전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 이 1, 2집인 거 보니까 거의 한 40분 가까이 되시죠. 그래서 이분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내 곡이 최고야 해서 많은 분들이 불러준다면은 우리 한국 가곡의 큰 이바디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우리 유성이 한국에 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해서 우리 사장님 감사하시고요.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